연결이 안 되나? 되는구나. 다들 반갑습니다. 오늘 뭔가 많이 피곤하네요. 그래서 뭔가 위버스에 이제 그거 사진 주고 잘까 했는데 뭔가 사진을 올리니까 그냥 라이브도 하고 잘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와봤습니다. 오늘은 꼭 12시 전에 자는 걸로 해야겠어요. 오늘 뭔가 너무 길거리를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제 나름 피곤해졌어요. 약간. 뭔가 오픈 날이 어쩌다 이렇게 생기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도시를 많이 돌아다녀야겠다는 생각에 항상 이렇게 피곤해져서 들어오곤 한답니다. 엄청 피곤해 보이죠? 괜찮아요. 이거 하고 잘 거니까. 내일 또 보러 오시는 분들 아주 환영합니다. 뒤에 수프림이 어떻게 어디서 이게 또 보였구나. 이거 잠깐 저번에 도쿄에 있을 때산 겁니다. 머리 얘기가 많네, 머리 얘기가. 잘랐으면 좋겠어요? 그렇지만 아직은 자를 예정이 없고요. 뭐,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머리 짧은 정한이를 볼수 있게 될 겁니다. 자를 때도 있고, 기를 때도 있고,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또 짧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. 그러니까 또 기다리시다 보면은, 짧은 정한이가 또올 때도 있고, 또 짧았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긴 정한이가 올 때도 있고,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은 오프데이였어가지고, 멤버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오늘 혼자 돌아다녀가지고 멤버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자, 볼까? 오늘은 혼자 따로 나갔는데 같은 음식점에서 준이를 따로따로 만났어요. 저도 혼자 나가고 준이도 혼자 나갔는데 다 목적지가 달랐거든요. 가고 싶은 데가 다 달라서 누구는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잠깐만요. 물좀 갖고요.
누군 쇼핑하러 가고 싶어 하고, 누구는 뭐뭘 구경하러 가고 싶어 하고, 누구는 그냥 걷고 싶어 하고, 다 달라서 다 따로 다녔는데, 마침 또 같은 가게에서 준이를 만나가지고, 근데 또 배정받은 테이블도 바로 옆 테이블로 배정을 받은 거야, 준이가. 내가 먼저 와 있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밥 먹고 갔죠. 그랬었습니다. 그냥 저는 오늘 계속 그냥 돌아다녔어요. 뭔가 도톤보리를 봤는데, 옛날부터 방송 촬영할 때 한번 도톤보리 봤었던 것 같은데, 얘기만 자꾸 도톤보리 듣고선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다녀왔습니다. 요즘 팔은 뭐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, 또 아플 때도 있고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왔다 갔다? 풋살 후기를 알려주세요. 풋살 후기를 어떻게 알려주지? 풋살 어제 스케줄 끝나고 10시에 스케줄이 끝나서 11시에 풋살장을 가서 늦게까지 풋살을 했습니다. 오코노미야끼 먹었어요. 오코노미야끼 맛있었어. 나 원래 오코노미야끼 약간 안 좋아하는 줄 알았었는데, 이번에 그냥 아, 오사카 왔으니까 오코노미야끼 한번 먹을까 하고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뭐라고? 맞죠? 사진 옆에 쿱스 안. 사진을 다시 봐볼까? 한번? 내가 이걸 안 봤어가지고. 호시는 원래 풋살을 안 해가지고 잘안 가고요. 내가 봤을 때는 쿱스도 도톤보리 갔네. 갔네. 아, 여기 맞아. 도톤보리에서 이거 누구지? 무슨 상 이름 까먹었네. 이런 사진 찍는데 드림 나오더라고. 그래서 되게 민망했었어. 쿱스는 어제 반바지 입고 갔어가지고 쿱스 아닌 것 같고, 이거 나이키 바지 입은 거 보니까 도겸이 같네, 도겸이. 제 생각으론 도겸이 같습니다. 우동은 도쿄에 있을 때 많이 먹었고, 사누키 우동. 저는 습관성 기침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, 옆에 이게 있어요. 이게 방마다 항상 다 멤버들 운동해가지고 갖다 옛날에 넣어달라고 해서 그랬는지 이걸 다 넣어주시는데, 저는 수건거리로 쓰고 있습니다. 이런 기구는 팔 때면 쓰지는 못해.
여기 안 추운데 한국도 안 춥다면서? 아이고, 지금 또 무슨 제가 이만 가봐야 된다고 하네요. 지금 또. 지금 뭐 미버스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은 우리 같이 그거를 보러 한번 가볼까요? 어차피 잠깐 보러 또 왔던 거였으니까 저도 그거 보다가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캐럿들도 투어링 맞습니다. 잘 보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고, 오케이. 내일 볼수 있는 우리 캐럿들은 내일 만나고, 다들 좋은 꿈 꾸고, 잘 지내세요. 그래도 오늘도 또 자기 전에 이렇게 잠깐이나마 얘기하고 갈수 있어서 좋았네요.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.